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진입니다. 이거 어색하지?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는. 우리 뭐 여러 가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생각해본 주제들이 뭐가 있어? 엄청 많이 생각해왔지. 네, 나의 도대체 고민은 뭘까? 강전이랑 무슨 얘기를 하면서 솔루션을 찾아야 될까? 이런 걸 하다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점점점 답정녀가 돼가는 거. 그렇지. 나이 들수록. 나이 들수록 점점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게 옳고,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를 해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자꾸 설득시켜. 상대방을?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생각이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나도 찔린다. 갑자기. 이거는 전형적인 꼰대잖아.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심각한 꼰대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껴. 꼰대 테스트 우리 한번 나중에 해보자. 나 완전 100%야. 갓 꼰대? 일단 나도 그렇기는 해서 내가 어떤 솔루션을 준다기보다는 딱 여기 어울리는 책이 있어.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가 소개했던 책들 중에서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쓴 책이야. 당신이 옳다. 너무 딱이지? 나 오늘 사야 되겠다. 나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맞아. 이게 그 책의 요지는 뭐냐면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그게 행동으로 뭔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마저 부인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 짜증나지. 네가 틀렸어가 상대방이 들을 때는 자기를 부정하는 걸로 들을 수도 있잖아.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책에서는 충조 평판을 하지 말라고 해. 충조 평판? 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근데 우리 하는 말이 다 여기에 해당돼. 만약에 어떤 애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이거 제가 유튜브 아이디어로 생각해 봤는데 어떨까요? 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무시. 회의에 대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야? 판단. 그럼 아이디어 얼마나 생각하고 온 거야? 평가. 다시 해와. 이런 말을 회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그리고 그 말을 많이 들으니까 되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내가 표현을 좀 잘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맞아. 진짜 필요해.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코칭하면서 그 얘기가 났어. 상사가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상사가 있다고. 근데 그 상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내가 좀 놓친 일이 있을 때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걸 들으니까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는 생각을 했대. 그래서 그 상사가 저절로 닮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물론 그 말 한마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는 사람이겠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는 진짜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고 싶잖아.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지. 예쁘게. 예쁘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밤새 생각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어떠세요? 야, 밤새 이거밖에? 아, 야, 고생 많았다, 야. 그렇죠. 열심히 해왔네. 근데. 근데는 바로 부정하는 말이라서. 자꾸 막 답답해. 어디야? 아파. 끙끙거려.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사실 일상이잖아. 맞아. 이럴 때, 근데만 피해도 좋지. 나도 근데 많이 써. 이거를 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이걸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왜 또 아니 왜냐면 내가 갑자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라고 말하면 애들이 그런 거죠. 뭐 잘못 먹었나. 그걸 감수해야 돼. 아. 보통 집에서도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거 고민 많이 하거든. 아. 우리 엄마 갑자기 왜 이러지? 어디서 뭐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한번 하겠다고? 그럼 하지 마. 원래대로 해. 애들이 이러잖아.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 그런데보다 한편으로. 그치 그치. 한편으로. 그리고 바로 반대하는 의견을 낼 때는, 내고 싶을 때는, 그럴 때 많잖아. 이거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을 때는 우선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 일단 받고 그걸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문장을 분리해서 말해보는 거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갖고 왔어. 그러면 그래 아이디어 좋네. 괜찮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는 이런 게 있어. 지금 뭐가 다를까?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 그치.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대. 아. 반대로 부정하는 얘기를 바로 하냐, 아니면 내 의견을 수용해 주냐의 차이가 크다는 거지. 아. 그래서 근데, 그런데, 그러나 이거보다는 그리고로 연결해 보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를 썼을 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리고를 그럼 빼도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근데 우리 항상 부정어를 쓰잖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집에서는 어떨 것 같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